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기의 갈급함
목마른 사슬.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할 때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인웅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목마른 모든 심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웅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의에 주리고 목이 마려우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는 이 때에 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오늘 이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4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소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소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엔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주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이 파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의 기능은커녕 도시의 기능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수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무슨 일을 했다고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도록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성읍에도 분산하도록 분산 정책을 썼습니다. 수도가 있다면 마땅히 위성 도시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읍들과 그 주변 동네들로 이주시킨 겁니다. 25절부터 30절에 소개된 이 지역들은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성읍들이고 31절부터 36절까지 소개된 이 지역은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한 예루살렘 북쪽 지역의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위에는 동네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는 성읍 주위에 있는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성읍을 중심으로 여러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읍들과 또 그 성읍들을 중심으로 한 작은 동네 주변 동네들로의 이주와 분산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수도 기능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랏 아르바를 비롯한 이름 있는 성읍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변 동네들 모두 다 함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있으려면 주위의 성읍들이 필요하고 그 성읍 주위에 주변 동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누군가는 성읍들에 보내셨으며 누군가는 주변 동네들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군가를 사업장으로 보내셨고 또 누군가를 학교나 회사로 보내셨고 또 누군가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의 자리가 심히 어렵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라고 보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손수 바느질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20개를 기부한 83세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들, 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참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가슴 뭉클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진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 의사와 간호사들, 연구진들, 자원봉사자들, 우리 교회도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그 자리에서 협조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냥 종식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땅이 그냥 재건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성읍에 있어야 하고 또 주변 동네들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든 성읍에 있든 주변 동네들에 있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하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보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루살렘과 성읍과 주변 동네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십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시며 인류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때에 인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119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특별히 미국과 이태리와 스페인의 이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들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확진자에 확진되어서 아버지 자가 격리되면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심령이 약하여 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돕는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환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죽음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진자의 그늘한 인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장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대임을 깨닫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하여 하늘을 돌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대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다음으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북한의 열악한 의료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들과 영양 결핍 상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북한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북한을 위하여 주님께 늘이 기도합니다. 주님, 전다 고쳐 주시옵소서. 전백성을 하나님 꾸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전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치료의 감성이 도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고침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폐쇄되어 있는 조작과 공포와 아버지 우리가 조작하는 소정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들이 선체하는 사람들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영향 결핍 상태로 민족에게 떨어져 있는 마음을 정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더욱 발전하도록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받는 귀한 나라와 주님될 수 있도록 주님 부자마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 가운데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인 줄로 믿사오니 그 빛을 한국교회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하고 골마저 터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평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음이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있음이 자랑거리 되게 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성경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도 힘들어 주며 주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일이 어찌될지 알고 모든 것을 메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다가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어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지도자들이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바람을 주고 하나님 주님의 바람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도록 주님께 삼켜 공동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소금의 역할을 참당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조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한교회 외국인 선교국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성국을 섬기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외국인 선교국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근로자들과 섬기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를 보호하시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죄인된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그들이 모여서 주님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들을 잘 돕고 성장시키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운 주의 주권에 그리로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